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단골 마을에서 운수봉, 부세봉, 정금봉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가서 원점으로 회귀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설렙니다. 화이팅! 단군 할아버지는 데몬이었나봐. 23년 첫 산행으로 태백산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산에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 산을 가장 잘 타는 친구, 그리고 뒤늦게 산에 재미 붙인 친구. 암계류? 돌이 쌓여있는데 눈까지 쌓여있으니까 특이하네. 이게 평지는 달릴 때 숨을 헐떡이며 아 뭔가 힘들고 달리기 싫은데, 산에서는 조금 재빠르게 걸을 때 이게 숨이 차잖아요. 아 그게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간 그 맛에 산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뽀드득 뽀드득 거리는 소리. 천재단까지 3.2km. 오케이. 아 좋네. 예 갑시다. 우리가 작년에 산을 수십 개를 같이 타다가 6-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산을 타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냐? 아 그냥 좋습니다. 좋아? 근데 작년에 비해 좀 약간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 아,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어. 친구 쫓아가기 바빴는데 내가 이제 조금씩 리드해야겠네. 따라와 천천히. 빨리 와. 끌라고. 그러다 퍼진다 너. 안 되겠네. 와, 어? 벌써 얼굴 빨개지는데. 홍조 열난 거라고. 지금 따뜻해져서 열난 거야. 그냥 앞으로 가야지만 하다가 아, 봐야 될 거 붙였네. 태백산을 지키는 장군바위. 지키는 거 맞나? 외로워 보이는데? 여기서 달라져. 네? 우린 이제 천재단으로 갑니다. 천재단으로 먼저? 네. 일단 시작입니다.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아 가자. 네. 골로 가는 거 아니지? 여기 단군 할아버지 제사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개천절 알죠? 아. 개천절 날 그 제사 지내는 데가 이 태백산 여기입니다. 아. 고마워 친구. 또 하나 배웠네. 내가 올라온 계단들. 야 능선으로 보이는 게 이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죽이네. 2km. 힘드냐? 아니. 힘든데? 아니야. 어? 너무 좋아서 그래. 어? 너무 좋아서. 아니 힘든 거 아니냐? 전기를 태백산에 전기를 받으라고. 아니 지금 헐떡이는 게 힘들다고.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개운해 개운해. 아, 네? 아무리 괜찮다 해도 쉬워. 야 쉬는데 뭐가 이유가 있어? 어, 다치니까. 지쳤으니까 힘든. 아, 쉬는 거 아니야? 심장이 과부하 걸린다고. 심박수가 지금. 아니 심장 과부하가 지친 거 아니야? 지금 심박수 153. 153입니다. 지금 40분 걷고. 아니 지쳐도 괜찮아. 안 지친데? 어? 지친 게 죄야? 아, 그만 좀 해. 시작하고 말하고 13까지 하고 작작 좀 해. 뭐 힘들면 아니, 쉬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힘들면 아. 쉬라고 나 그러는 거야. 아, 그래 힘들면 쉬지. 근데 안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산이 안 힘들겠냐? 아 그치 미안해. 자 심터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 자 저 등동. 거의 해랑 우리랑 머리가 하나 띄우면 다 할 것 같지. 오바 아니냐? 해랑 어떻게 어울리냐? 야 이게 손 하나 뻗어봐 닿을 것 같지 않아 해가? 아 그 감성이 있네. 아, 미안해. 나 예술인이야. 미안해. 어 손에 닿을 것 같아 해가. 넘었어요 손에. 어? 더 내리세요. 어, 맞지? 어, 넘었어요 손. 아, 닿았다고 치자. 빨리 아, 잘라. 지쳤네. 아니 치자고. 저도 뜁니다. 저도 뜁니다. 에이.
빨리.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야, 야. 졌어요. 제가 졌어요. 와, 죽이네. 와, 아, 야, 죽이네. 야, 야, 이 맛에 사냥하는 거 아니냐? 아, 여기서 사진 하나 찍죠? 아니야. 너무 좋네. 친구, 또 축복이야. 또 아. 오르막이야. 또 축복이야. 월남 스키 부대냐? 옷을 맞췄네. 눈이다. 야, 오르막 좋다. 야, 어? 태백산도 재밌다. 재밌지? 야,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냐? 포대 갔다가 눈썰매 타면 좋겠지? 썰매 금지라잖아요. 야, 좋겠지? 어, 미안. 재밌었는데 조금 힘드네. 아, 왔어. 망경대로 먼저. 야, 저기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야, 야, 이런 거 옆에 숙소는 뭐야 이거? 뭔가? 아, 기도하는 데야. 기도하는 데구나. 100개면. 야, 이 물이 우리나라 100번째 안에 되는 물 아니야? 그렇게. 목 많이 말랐네. 좋은데? 자, 계단에. 사돈 낱말이네. 맛있게 먹네. 거기하고 태백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여름에 왔었거든. 아. 와, 이게 라면 먹고 너무 이쁘다고. 겨울 태백 시간에. 마지막 할딱고개잖아. 우리 올라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 할딱고개.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조금 일찍 내려가고 한백산 바로 타면 안 되냐? 태백을 탔는데 또 타자고? 어, 한백은 괜찮다니까. 구도가 못 파서. 어, 봐봐.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고. 어? 아, 지금 아... 내려가서 또 타자고? 어,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핵핵대더니 센 척 하냐고. 어? 왜 많아? 왜? 천재단으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르막이 꾸준히 계속 나오네요. 지금 이런 높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사가 꽤 됩니다. 입 닫았네. 깔딱 맞던 입 닫았어. 어? 안 힘들어. 야, 산 하나 더 타자면서. 어, 하나 더 타야지. 천재단 보고 얘기하자. 그래. 일단 천재단 보고 얘기하자. 다 왔어. 뭐야? 모자 왜 다 젖었어? 야. 아, 소나무 봐라. 아. 한마디 해. 서서. 왜 좀 앉으면 안 되냐? 야, 지쳤냐? 아니, 안 지쳤지. 빨리. 백산 나 처음 오는데 너무 좋네. 아, 등산하는 재미도 있고. 아주 좋지. 좋아. 갑시다. 천재단으로. 왔다. 천재단.
아, 날씨가 좀 더 추웠으면. 아, 여기 진짜 눈꽃이 피고 진짜 이뻤을 텐데. 조금 아쉽네. 눈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 야, 부세봉 귀엽네. 그러니까 백두대가 한 부세봉 귀여워. 와, 뭐 반 태백산은 이렇게 뭔가 눈썰매를 타고 싶게 자극하고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장군봉에서 문수봉으로 가는 길은 아주 수월합니다. 속도를 조금 내고 있고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란 게 만 몇천 명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댓글 보고 명 넣는 형님이 3만 명인가? 내 채널에 왔다 가셨다고. 아, 진짜로? 그래. 야, 영광이야. 신기한 게 만 명이 아니고 100명이고 시작하는 사람이건 내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온다니까. 신기해. 산이라서 그 몇만 형님한테는 인사드리러 자주 찾아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오르막이 시작되네. 아. 자, 왔다. 올라가서 라면 한 그릇 먹자. 화장실. 자, 문수봉 가는 마지막.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전보다 마땅치가 않네. 여기서 먹자고? 어? 맛있어 보이네. 자연 냉장고 라면 하나 먹고 딱 마시면 잘 익어라. 아, 야, 미안하다. 이건 내가 먹어가지고. 맛있지? 육개장 하나 더 샀잖아? 어. 그 물이 좀, 물이 좀 부족했어. 친구의 희생정신 있는 거 모르지? 아. 야, 라면을 이렇게 먹어도. 아, 진짜 이거 먹으러 오는 거라니까? 아. 동명 아니야? 옛다 옛다. 자연 냉장고에서 빨리 좀 해라.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잖아. 콜라 하나 먹고 콧물 하나 딱 먹고 기가 막히지. 잘 먹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에너지 보충했으니까 달려야지. 눌러라, 눌러라. 야, 라면 딱 맛있게 먹었고 단골 광장까지 3.1km 쭉 갑시다. 가자, 가자. 진짜. 야, 이거를 진짜 반대로 올라온다 생각해봐. 있는 데가 보통 대구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중부로 많이 가잖아. 그렇지. 이 길로 올라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되겠네.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자리가 없으면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 이거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와, 이거 진짜. 아. 와. 이거 완전 만남의 광장이네. 와. 산악지. 그래도 이쪽으로 한번 튀어보자. 야, 아니야. 와, 여기 호프네. 제사 지내고 여기 무슨
천재단이 아니라 거잖아. 무슨 여천재 호프네. 와. 천재네. 저는 야. 와, 충격적이다. 이런 모습 나 처음 봐. 산에 다니면서 와. 호프집 맞네. 와. 와. 여기 뷰 죽. 야, 호프집 난리네. 야. 와, 태백호프 장난 아니네. 산. 근데 내가 본 것 중에 역대급인데. 어. 아, 오늘 충격적인 거 많이 보네.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와. 겨울이라 그런가? 그것도 팩스도 아니야. 병이야. 아. 야, 연말하고 연초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산을 못 다녔는데 좋다. 좋지. 어, 좋아 좋아. 아, 호프집 재밌네. 와, 태백호프. 와, 다 왔네? 다 왔지.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산행 끝나고 밑에서 다 내려온 거잖아. 친구. 어, 올라가는 길이야. 친구. 설마? 어? 예, 버스 타고 갈 때 댄스 파티야. 어? 아, 저기도 있네. 나 또 와, 호프집 상호점 있네. 야, 저 호프집 와, 맞네. 나 지금 내가 왜 터졌는지 알아? 왜? 저 호프집에 놀랬어. 와. 아, 우리 저기구나. 다 왔네. 야, 친구. 우리도 아. 그럼 세븐일레븐 가서 호프 한번 깔까? 그만해. 식당 가서 하자, 우리는. 그래. 와, 세다. 즐거웠다. 야. 나. 아주 좋았어. 안녕. 어, 응. 야, 친구. 어? 호프집 또 있어. 보자. 이번에 아이들 끼워야 돼요? 네. 예, 예. 끼워야 돼. 네. 미끄러울 것 같아요. 안 끼면. 주파까지는 괜찮은데 네. 계단 올라서 무조건 끼죠. 무조건 끼죠. 봐, 여기 다 아이젠 지금 벗은 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벗은 네, 거. 그럼 우리 아이젠을 낄 때까지만 올라가. 어, 괜찮은 생각인데요. 여기서 벗으니까 여기까지야. 야, 호프집 여세요. 호프집. 4호점. 아우 예약이네. 야, 근데 경치가 아 여... 거기도 그래. 야, 근데 여기도 여름에 오면 너무 이쁘겠다. 어, 여름에 오면 이쁘고. 야, 아, 6호점이 좀 친구 아, 너도 이 얼음집 깐축을 이거 야, 눈꽃 여기 다 모아놨네. 호프 본점이야. 야, 아, 저 호프 본점 있네. 아, 저 호프 본점이네. 와. 태백산 찍고 속초는 왜 온 거야? 설악산 가려고. 설악산 가야지. 장난 아니지. 아, 고생했다. 수고하다. 공룡 능선을 타기 위해서 지금 설악산으로 왔습니다.